요요 아버지 인사하세요. 요요 요요. 자 오늘 아버지랑 저희 와이프랑 셋이 오랜만에 여행을 왔습니다. 자 어디로 여행을 왔냐? 여기가 충북 금산 전주 위쪽 금산으로 왔는데 예전부터 여기도 제가 찜해냈던 곳이에요. 한번 와야지 했던 건데 그때는 오고 싶을 때는 물이 차가워서 안 왔는데 또 저희 아버지가 또 온수풀을 좋아하세요. 근데 진짜 온수풀을 받겠다고 해서 자 오늘 아버지랑 저희 와이프랑 셋이 한번 왔습니다. 자 거기가 어디냐? 아빠 거기가 어디냐 한번 해주세요.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어디냐? 여기 짠. 자 스테이 인터뷰라는 곳인데 여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정모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금산점입니다. 금산의 스테이 인터뷰.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관이 이렇게 멋있어요. 외국인 느낌?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진보다는 제가 처음 왔을 때 좀 되게 작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좀 작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저 카페랑 다 룸이랑 저기 앞에 저렇게 보이는 계곡이랑 다 돌아봤는데 안 작습니다. 있다 보니까 스팟들이 사진 스팟이랑 예쁜 곳이 너무 많아서 처음에는 이렇게 작지? 사진보다는 너무 작네 생각했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볼 때가 되게 많아요. 자 일단 수영장을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 일단 자 스테이 인터뷰 금산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은 카페를 같이 하기 때문에 꼭 투숙 안 하셔도 이 차들만 드시러 오셔도 돼요. 분위기 너무 좋아요. 네, 이제 카페 보여드릴 거고 자 전자레인지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있는데 이건 공용입니다. 햇반이나 이런 거 드실 때 여기서 하시면 되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카페예요. 카페인데 일단 투숙객분들은 아메리카노가 계속 무료입니다. 이 공간 너무 이쁜 것 같아. 이 공간 공간이 너무 이쁘다. 자 이쪽에도 있고 자 이쪽에 커피 주문하실 때 여기서 하시면 되는데 자 사장님 얼굴 나오면 안 되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메리카노는 계속 투숙객분들한테는 무료예요. 무료고 카페레타랑 바닐라 할 때는 드실 때마다 1,000원씩만 내시면 됩니다. 투숙객들에 한해서 그리고 꼭 투숙 안 하시더라도 카페를만 운영하니까 차 드시러 오세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1층이 자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 공간 이쁘고 아까 요 공간 이쁘고 사진 스팟이 너무 많아. 너무 이뻐요. 자, 짠. 요렇게. 오늘 평일이라서 그런가 사람이 없어요. 저희 가족밖에 없어서, 아버지랑 저희 와이프밖에 없어서, 솔직히 좀 좋네요. 조용하고. 자, 요쪽 뷰는, 통창뷰인데, 방갈로. 방갈로도, 이게 꼭 여기 투숙 안 하시고, 이 방갈로만 따로 예약을 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일정 금액 내시면 방갈로 미리 예약하시고 저 앞에 수영장도 이따 보여드리긴 할 건데 거기도 이제 미리 예약하시면 쓸 수 있습니다. 투숙 안 하셔도 이런 방갈로들은 쓸 수 있는 거예요. 미리 예약하신다면. 그리고 투숙객들은 5시 이후에는 저 방갈로들이 무료입니다. 그리고 뷰는 1번 방갈로가 2번 방갈로가 좋다고 합니다. 저희는 저 오늘 사람이 없어서 선택권이 있어서 1번 방갈로로 했어요. 이따 저기서 저녁에 고기를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아버지 손 한번 들어주세요. 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요요 자 요거 저희 아버지 앉아있는 여기 뷰도 되게 이쁜 것 같아. 그만하셔도 됩니다 아버지. 요요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 공간 되게 이쁜 것 같아. 그지? 자 요요 자 홍차 커피 저희는 오늘 이거 뽑으려면은 계속 공짜로 주니까 30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이 공간 너무 이쁘다. 사진 스팟이 되게 많아, 그지? 이거 하고 먹어야지, 아버지. 아버지 드세요. 아버지 공짜니까 많이 드세요. 자, 요렇게. 카페 이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숙 안 하셔도 카페만 이용하러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뷰가 이쁘고 사진 스팟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여기가. 그다음 이따가 저기 계곡이랑 한번 다 내려가 볼 거니까
맵 있고 이제 아이들 놀 수 있게 좀 돼 있습니다. 스테이 인터뷰 금산이 저희가 이렇게 지금 건물에 방 룸이 있고 그리고 카라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셔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그게 선택할 수 있으시거든요. 그거 보시고 카라반도 느낌도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것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저는 룸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죠? 예쁘다. 자 여기가 계단밖에 없어요. 엘리베이터는 없으니까 그리고 2층 3층이 객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잘 생각하시고 저희는 3층을 일부러 했거든요. 사장님이 저희는 뷰를 일단 계곡뷰를 했는데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뷰가 수영장뷰도 한번 보고 싶어서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잠깐 왔습니다. 자 이 화장실 문은 되게 레트로하다. 일지로 느낌이야. 에너미티는 이렇게 오 치악치 소리 사장님 여기 객실이 50개가 안 돼서 있나 보다. 어차피 이건 우리 룸 가서 보여드리면 되고. 자, 아주 깔끔하고. 지금 이 방이 203호? 아 203호가 수영장 뷰예요. 저희가 여기는 제가 일부러 계곡뷰를 했기 때문에 수영장 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사장님이 뛰가라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오, 넓다. 자, 여기가 수영장 뷰. 아, 어떻게 됐나 볼까요? 와. 이 룸마다, 객실마다 이 느낌이 좀 틀릴 것 같긴 해. 자. 와,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방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만 촬영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디럭스룸. 디럭스룸은 주사가 가능해요. 디럭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신에 근데 그 냄새 나는 것들은 안 됩니다. 간단한 것만 드실 수 있고요. 룸 구조는 계곡부나 뭐 수영장비나 똑같을 것 같은데 그 맞죠? 사장님 맞대요. 똑같을 것 같은데 이 뷰가 틀린 거. 이 느낌. 사람들 여기서 사진 많이 찍더라고요. 요 뷰에서. 지금 요 뷰 이렇게 보이는 거. 외국 같아. 아, 여기는 차가 좀 다니긴 하는데, 그래도 이만 보면 이쁘겠다. 요렇게 사진 찍으면 되게 이쁘게 나오겠다. 요렇게. 되게 이쁘다. 자, 수영장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제 저희 룸인 3층에 계곡뷰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방이 커요. 여기는 최대 4인까지만 가능하고 요 이렇게 있습니다. 매트. 자 이제 계곡뷰 저희가 오늘 하루 묵을 숙소 3층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요. 자 3층은 305호.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랑 이런 것들은 뭐 있는 뭐 안에 비치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구성품 같은 거는 밑에 수영장들은 다 비슷할 것 같긴 해요. 수영장 디럭스 룸이에요. 디럭스 룸. 거실 하나, 침대방 하나 이렇게 있는 거라서 가족들 총 4인 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솔직히 저 수영장 쪽은 저녁에 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 시끄러울 것 같아가지고 좀 약간 조용한 요쪽에 대구형 산 쪽 보이는 쪽으로 했거든요. 뷰를. 자 그리고 요쪽 거실. 자 켜볼까요? 다르고요. 그 아래에 있는 공용은 그거 같아. 그 방갈로랑 하바나만 이용하시는 분들 쓸 수 있게끔 한 것 같고. 저기 디럭스룸이에요. 이렇게 계곡뷰.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수영장 뷰보다는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짠, 요 공간이 산 지금 되게 예쁘겠다, 여기서. 자, 이렇게. 근데 여기가, 지금 보니까, 그 밑에 수영장 뷰 있었잖아요. 203호가. 거기보다는 좀 거실이 좀 작은 것 같긴 하거든요, 방이. 작아도 뭐, 저는 솔직히 뷰가 더 좋아서 여길 하겠습니다. 식으로 방은 깔끔해요. 깔끔하고 4명 정도 오셔서 추가 2명까지 되니까 4명 오셔서 이렇게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밖에 없어요. 제 큰 방이 뭐 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방 하나, 이렇게 거실 하나 이런 식으로밖에 없어서 분리된 공간은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디럭스룸 그리고 저희는 지금 계곡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있고요. 그리고 또 위에 또 2인실도 있을 거예요. 가격 조금 더 저렴한 거. 저희는 아버지랑 같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오신다면 디럭스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방 깔끔하고 룸 컨디션 괜찮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수영장 가서 신나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요 네, 야외 풀장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용부스록 되게 외국 같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왔을 때 되게 작다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작다 이렇게 사진보다는 작다 생각했는데 스팟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시간 가는지 모르고 구경하고 이랬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런 포인트가 되게 외국 같아. 자, 불. 자,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것보다 수영장은 좀 작을 수 있어요. 여러분, 수영장은 작을 수 있는데, 꼭 수영장 말고 저쪽에 계곡이 있기 때문에 계곡이랑 같이 수영하시면서 사람이 많다 그러면 계곡도 같이 쓸 수 있으니까, 이건 그렇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영장만 있는 곳이면 제가 너무 작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영장은 수영장일 뿐 딴 데가 너무 이쁜 데가 많아요. 지금 여기 카라반도 대여가 되니까 카라반에서 이용하실 분들은 카라반 하시면 되고 또 카라반 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불멍도 할 수 있는 게 있대요. 이렇게 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자 이 카바나는 다 예약입니다. 예약으로 하셔야 되고 수영장 투숙객도 이 카바나는 저녁시간 이후에는 돈을 3만원을 내고 하셔야 돼요. 저 밖에 있는 방갈로는 그냥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5시 이후에 투숙객들은 자 자, 아쉬우니까 수영장 한 바퀴 더 돌게요.
수영장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영장은 이 영상보다는 좀 작을 수 있으세요. 뭐 감안하고 오시고 오시면 됩니다. 오시면 되는데 꼭 수영장 말고 계곡도 있고 볼거리가 많고 사진 찍을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이뻐요. 자, 이제 수영장까지 봤고 이제 카라반 한번 내려가 볼까요? 카라반 내려갔다가 카라반 쪽으로 갔다가 저희가 이제 계곡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룸 3층 계곡 뷰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여기 뭐 사진 찍을 데가 너무 많아. 너무 이쁜 데가 많아요 지금. 근데 불 들어오면 이쁘겠다. 불멍할 수 있고 식사하시면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수영장은 이렇게 다시 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까 날씨 흐렸는데 또 도착하니까 날씨 좋아졌어. 역시 날씨 요정. 자, 여기가 샤워실 겸 탈의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계곡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방갈로예요. 이렇게 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갈로는 투숙 안 하셔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 예약하시면. 투숙 가게 한해선 무료. 예약하셨죠? 저기도 건너갈 수 있나 보다. 저렇게 네, 인터뷰 저렇게. 네, 거기 봐. 네, 저쪽 되게 이뻐요. 저쪽 아까 가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 자, 여기서 그냥 애기들도 같이 놀 수 있고 뭐 수영장 아니더라도 이 계곡물에서 놀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자, 여기가 방갈로입니다. 저희는 이따가 좀 이따가 여기서 이제 밥 먹을 생각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자, 이렇게 카페 저 뷰 보이시죠? 아까 카페 1층 뷰 이렇게 뷰가 있고 그다음 여기 앉아서 이렇게 계곡 뷰 앉아서 보시면서 차 드실 수 있습니다. 방갈로 투숙객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고 카페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냥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수영장도 카바나 이용하시면 수영장도 미리 예약하시면 쓸 수 있으세요. 생각보다 많네. 물들 들어오면 이쁘겠다. 그 옆에는 다른 계곡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곡, 뭐 산장 이런 거. 자, 한번 내려가 볼게요. 아까 여기 쪽이 되게 이쁘더라고. 여기가 와, 물 맑죠? 거기도 많아.
좋다. 좋아요. 자, 스테이 인터뷰 외관은 다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이제 제가 제 묵는 룸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이제 룸을 한번 올라가 볼게요. 305 계곡뷰 쪽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요. 신나게 하고 수영장이 9시까지 돼서 바짝 진짜 완전 꾹꾹 그 9시까지 꾹꾹 놀다가 물에서 계속 있다가 아버지랑 저희 와이프랑 해서 이제 방갈로 일본 방갈로 밥을 먹으러 왔어요. 일본 방갈로가 제일 좋은 것 같네요. 동떨어져 있고 옆에랑 안 붙어 있고 뷰도 너무 좋고 지금 벌레도 없어요. 시원하네. 오늘 여행 운이 너무 좋네. 오늘 사람도 없어도 저희가 전세 놓은 것처럼 수영장도 계속 놀고 불별난 줄 알았어요. 아무튼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밥도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요거는 제 거는 다 제가 장비가 다 제 거고요. 뭐 이런 것도 다 제 장비고 이런 거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대여도 해주시니까 금액 한번 알아보시고 저기 보면 슬립이 있거든요. 저거에서 대여해주시니까 그걸로 이제 없으신 분들 하시면 되고요. 자기 개인 장비 있으면 갖고 오시면 무료니까 투숙객들은 무료니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투숙객 아니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갈로는 쓸 수 있어요. 자, 저희는 밥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뷰가 너무 좋아요. 자, 밥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요요, 요요. 요요. 자, 저희는 스테이 인터뷰 금산 여기서 되게 정말 좋은 추억을 갖고 이제 서울로 올라갈 생각인데 그 좋은 추억을 왜 가졌냐면 직원분들이 일단 너무 친절하세요. 실장님 너무 친절하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수영장이 너무 처음에 와서 작아서 이게 실망했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진짜 아니고 볼거리도 너무 많고 할거리도 많고 사진 스팟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분 사진 너무 많이 건졌거든요. 저희 아버지랑도 좋은 추억 너무 많이 만들었고 아버지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재방문 의사 또 있습니다. 있고 꼭 숙소 예약 안 하시고 거기 숙박 안 하셔도 뭐 수영장이랑 뭐 앞에 방갈로 같은 거 하시면
고기 드시면서 이렇게 계곡에서 놀 수 있으니까, 그리고 카페도 있어서 차 마시러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스테이 인터뷰 정말 좋은 시간 가지고, 좋은 추억 가지고, 추천드리고요. 앞으로 저는 서울로 조심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자, 좋은 것도 가지고 또 오고요. 자, 한번 여러분들 들려보세요. 스테이 인터뷰 금산 정말 괜찮습니다. 자, 지금까지 규경이었습니다. 요요!